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까지 정리하셨죠. 부동산 특성에서는 이제 부동성하고 부증성하고 영속성의 세 가지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입문 특성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내용을 예, 공부해 두시는 게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4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 속성이라는 거는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속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라는 학자는 부동산의 속성을 한 7가지 단계로 구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김용진 교수는 자연이자 공간,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환경, 예, 그다음에 자산, 예,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이제 구분한 개념이죠. 원래 여기 우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거기까지는 학개론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다 빠져 있죠. 예, 근데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건요, 공간하고 이제 위치 정도가 인용이 됐었고요. 10회 이전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한두 번 인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공간하고 이제 위치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자연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 인식을 하는 거는 토지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자연물로서의 토지인데, 자연물로 우리가 취급이 되지만은 얘가 생산 요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물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 요소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산 요소의 토지는 일정한 지표와 그다음에 지력, 특정 위치를 제공하며 생산 활동을 위한 이제 물리적인 요소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 특성을 갖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제 이론이 토지에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한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상품을 기준하게 되면요, 어떤 특정한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우리가 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사게 되면은 얘를 소비하겠죠. 예, 이런 관점이고 다 소비하면 다시 사야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은요, 얘가 우리가 만약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요, 사고 난 다음에 얘를 보유를 하죠. 그렇죠? 얘는 소모성 재화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유하고 난 다음에 얘를 팔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사겠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의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한 거를 부동산 부분에 그대로 접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이론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자연물인데 얘가 사유화가 되는 거죠. 개인 소유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에 적절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용에서 공공복리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게더 현실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특징, 자연물인데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로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공간이죠. 예, 이 공간은 우리가 몇 차원으로 인식하냐면요, 3차원으로 인식해요. 이게 3차원이자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요, 예, 수평이 있고요, 공중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하가 있죠. 이 전체의 공간을 3차원이자 입체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 공간에 미치는 예,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또는 이 토지의 가치, 이거는 이 수평에 국한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요, 이 도시 지역에서는 이 전체의 공간을 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는요,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의 근거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우리가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부동산을 이제 공간으로 인식할 때 예.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죠. 예, 근데 요 소유권의 범위를 물어볼 때는 우리 민법보다는 주로 이 영미법을 기초로 이루어질 때요. 예, 구별을 하게 되면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하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셔서 4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예,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지표권이라고 있죠.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물에 관한 권리라고 주어져요. 이 물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요. 물에 관한 권리 안에서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도 있고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선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줄 때 할 수도 있겠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가 있고요. 선용주의가 있는데 유역주의는 우리가 이제 습인 지역에서 선용주의는 건조 지역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역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수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수로 주변에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것을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물을 골고루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가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죠. 선용주의를 채택하는 건 이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죠.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물을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하면은 누구도 작물 경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쪽에 땅을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용이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건 없어요. 비가 오면 유역주의가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면 예 선용주의를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표권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권인데요. 일정한 깊이까지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이제 이용을 해주겠죠. 근데 이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나라마다 인정하는 정도가 틀려요.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어떤 자원 뭐 이런 게 이제 터지거나 뭐가 소규모 나오게 되면 예, 국가가 이제 귀속해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소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기도 하고 예, 이거를 일부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예,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이거는 광업법상에 이거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로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미채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아 이거 잘못 썼어요라고 탁 얘기해 주시는데 비대면이니까는 지적은 못 하시고 어 저거 잘못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이게 수정은 저희가 해드리죠. 예, 이게 이제 어 이거 잘못 썼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글자야라고 했던 분은 잠깐 또 딴 생각하신 경우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문제 뭐 어떤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선생들이 초기에 예, 요거 쓸 수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의 소유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들은 어디든 간에 통행료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적인 공중권하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는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즉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예, 그 범위 안에서는 인정해주고 그 위에서는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로 등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개념에서는 요 지하권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위치가 있어요. 예. 요 위치에 대한 것도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자,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지리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불변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기준으로 해요. 이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내포가 되어 있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위치의 가치 개념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 토지의 위치 가치 있죠. 예, 그거는 비옥도를 기준했을 거예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지만, 현대 산업사회, 도시 지역에서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접근성이죠. 예. 그래서 이 접근성 여부에 따라 도시 지역의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거기에 입각해서, 자, 지리학자인 리차드 허드 같은 경우도요, 결국 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샬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개념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49페이지 상단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를 말한다고 했을 때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교통비용 얘기예요. 근데 이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노력까지도 포함된 게 교통비용이죠.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도로가 열리거나 지하철역들이 신설이 되면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접근성이. 그러면 이제 그 토지의 가치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강서 지역이 있었을 때, 강서 지역이 강남까지 오는데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었는데, 물론 목동 빼고요. 근데 이번에 지하철 9호선이라는 게 개통이 되면서 강남의 주거를 정했던 사람들 일부가 강서로 많이 또 빠져나간 거죠. 그럼 주거비가 좀 싸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강서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또 높아지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접근성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게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무조건 높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접근성이 좋으면 예,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지만 반드시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거기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이면 가깝게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러면 살기 괜찮죠. 근데 5분 거리에 뭐 쓰레기 처리장, 가스 저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예요. 자,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예가 시장 안에 상가주택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찾기 어렵지만 예전에는요. 주택가 안에 조금 공터에 버스 종점들이 들어있어서 겨울철이 되면 공회전 소리 무지하게 시끄럽다는 얘기죠. 버스가 물론 가깝게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감가의 대상이 될수 있더라. 그 다음에 용도와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거리는 가까운데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요즘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지만 예, 바로 진입이 안 되고 예, 좀더먼 거리 떨어진 곳에 파킹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의 불편함 이런 거죠. 그리고 끝으로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모든 용도에 동일하게 접근성의 기준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소매상점은 접근성 중시가 되죠. 고객들이
쉽게 자주 찾아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접근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들이 기도원, 요양원 뭐 이런 경우 있죠. 또는 뭐 도서관 아니면 역 터미널 이런 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 파트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학이라는 건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러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계속 변할 수 있다 없다. 아, 계속 변할 수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이라는 거는 계속 변해요. 그러면 그게 변할 때 부동산은 그 변화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뭐 이렇단 얘기죠. 벌판이에요. 벌판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걸어가요. 자, 걸어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로 뛰어가서 비를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비를 피하려고 나무에 도착하는 순간 벼락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오던 길을 또 죽어라고 도망을 가야겠죠. 근데 사람이면은 오며 가며 이동할 수 있어도 이렇게 벌판에 있는 나무나 즉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벼락이 치면 벼락이 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잘 인식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페이지에 보면 환경의 구별, 그래서 자연환경이 있고 인문환경이 있잖아요. 자연환경에서는 크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인문적인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7회 때한 번, 뭐 10회 때한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 환경하고 문화적 환경이 있을 때그 종류를 바꿔서 이렇게 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가시게 되면은 마케팅 안에도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를 또 거시적, 미시적으로 나눠서 분석이 필요하더라. 예, 그런 이유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해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예, 라는 그 정도까지만 인식을 해 두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은 총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를 해 보셨어요. 예, 환경에 대한 것까지 예, 정리를 해 보신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갈 때,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이제 총론에서 뭐 배웠는지 한번 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죠.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강좌를 다못 들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예, 빨리 들으셔야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갖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아,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6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경제론을 이제 하시게 돼요. 자, 경제론에 대한 거는요, 시험 목차가 예,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하고, 예, 두 가지가. 예, 근데 이제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보편적으로 한네 문항, 계산 문제가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될수 있고요. 아, 경기 변동에서는 이 경기 순환에 관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거미집 이론. 아, 일반적으로 얘까지 등장하면은 두개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 한 문항 정도. 그래서 얘가 한네 문항, 한 문항.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다섯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 문제는 여기 있는 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게 나중에 시장론을 거쳐서 정책론까지 언급이 되니까 기본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부동산학에서는요.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수요 공급 이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또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영업을 하실 때 주변에서 고객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를 잘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사야 될 때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될 것이고 팔아야 된다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중개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우리는 이 수요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요 수요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요 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뭐를 나타내냐면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구상의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상품의 가격은 시시각각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과일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수요표가 하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이라는 게 제시가 돼 있죠. 예, 300원일 때몇 개를 사냐면은 10개. 예, 그 다음에 250원일 때는 몇 개를 사냐면, 예, 그때는 15개. 그죠? 그래서 이제 표가 뒤로 넘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00원이 됐을 때는 이제 몇 개를 구매하냐면, 예, 뭐 20개를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얘가 150원일 때는 몇 개를 구매하냐면, 그때는 25개. 그 다음에 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30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얘기죠. 사과를 내가 사러 갔어요. 사과 사러 갔는데 한 200원만 하면은 한 20개 살수 있겠는데 그랬는데 300원이에요. 그럼 몇 개? 아이고 아무래도 오늘은 10개밖에 못 사겠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품이 주어져 있을 때그 상품의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욕구와 계획인 요 수요라는 것은 이 수요 곡선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300원일 때, 그죠? 예, 가격이 250원일 때, 가격이 200원일 때, 가격이 150원일 때, 가격이 100원일 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이제 수량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다 달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쭉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상품의 수요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런데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이 수요 곡선 전체 중에서 특정한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으로 결정이 돼 있을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있죠. 특정한 가격에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뭐가 예, 요 수요량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거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한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는 걸 수요량. 여기까지가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야 돼? 그렇게 가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예,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자 욕구를 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정한 가격이 결정이 됐을 때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셔도 돼요. 예. 실전에서 수요하고 수요량을 구별하시오. 이러면 그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요런 이제 수요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져요. 예, 그러면 요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먼저 요 수요라는 것은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는 물건을 구매를 완료를 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소비자들은 항상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소비한 양하고 자기가 산 계획하고는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몇년 전에 개최했었죠. 평창 올림픽을. 예, 개최 기념 주화를 발매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발매할 때이 기념주화는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개인들은 나름대로의 뭐를 세우겠어요?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A는 나오기만 하면 나는 100세트 살 거야. B는 나는 50세트는 사야겠지. C는 나는 10세트는 살 거야.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념주화는 대부분 한정 세트만 발매를 해요. 그래서 한 5,000세트를 발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량의 제한을 안 두면 뭐몇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1인당 2세트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실제로 소비하는 양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량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지, 그게 실제 소비한 양하고 똑같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요는요, 유효수요예요. 자,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얘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획만 갖고 있다고 수요라고 하지 않군요. 실질적으로 얘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는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에 대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념주화가 발매가 됐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갓난아기가 이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는 이게 한 세트에 세트당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죠? 어린아이들은 금전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유량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유량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것은요, 수량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이 수량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수 있어요. 왜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냐면요.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모성 재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내구재예요.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사과가 공급이 돼 있지만 작년에도 사과는 공급이 돼 있어요. 근데 걔는 1년이 지나면 다 소진되고 없어지죠. 근데 주택은 안 그렇죠. 작년에 공급된 주택도 있고 올해 신축한 주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예뿐만이 아니라 저량도 중시해요. 이건 시점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왜 경제학에서는 이 유량 개념을 명시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있죠? 사과 두 박스를 소비했어요. 그죠?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소비한 게두 박스다 그러면 많다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명시가 되면서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기간 개념을 설정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더라. 종류는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택 시장에 가가지고 주택 저량과 맞물려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항목들을 굳이 외우기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요. 수요의 성격에 대한 것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도출해 보면서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